안녕하세요. 사운드 템프의 권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게임TV의 리얼라이프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게임TV를 통해서 저희 템프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TV에서 악시로스 집중 공략한 그 TNT라는 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업한 음악도 같이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중학교 때 헤비메탈, 그러니까 하드락 장르의 곡을 들으면서 이제 전자 기타를 사가지고 이렇게 배워보겠다고 했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음악을 제가 직접 이렇게 연주하면서 접해보게 되었어요. 연주자의 길을 걸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연습 노력을 요구해가지고 거기에 중도에 포기하고 가업을 불려받기 위해서 제가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건축 전공을 하게 되었었는데 컴퓨터로 건축 설계를 하는 CAD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IBM 호환 기종을 사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애드립 카드 사면은 주는 프로그램 중에 비주얼 컴포저라는 음악 작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곡을 여러 개 만들어 가면서 점점 더 매력을 느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쪽에 이게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완강히 반대하셨죠. 뭐 제가 게임 음악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거의 집에서 나가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신검의 전설 2라는 그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의 템프팀 팀원들이 만들었던 애드립 곡이 데모곡으로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한번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만나서 템프의 시초가 된 거죠. 제가 92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게임 음악에 몸을 던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음반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스2라는 그 MXX 명작 게임 RPG에서 오프닝 곡을 갖다가 이 JDK 밴드의 토모이코 키시모토라는 사람이 편곡을 해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는 게임음악은 그냥 단순히 뭐 MSX 시절이나 그럴 때 들었던 그런 게임음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듯한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보시는 게임 패키지들이 저희 템프에서 참여했던 게임들인데요. 저희 템프가 이제 정식으로 게임 음악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된 첫 타이틀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새로우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가장 기본이었던 5.25인치 플로피 디스켓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으로 돼 있고요. 네. 기억나시죠? 이런 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여기에 작업해서 들어간 곡이 저희가 작곡한 곡 한 60곡 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 방대한 곡수와 그 다음에 애드립 카드 또 사운드 캔버스 같은 그 SC55류 그 미디를 같이 동시에 지원한 걸로 발표가 돼가지고요. 하여튼 음악적으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불러모아서 저희한테 큰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임입니다. 이스트 스페셜.
여기 있는 타이틀은 거의 다 이제 한글화 작업에 저희 탱크가 참여했던 그런 게임이고요. 요 크레센츠는 국내에서 순수 제작된 그런 게임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BGM, 그러니까 배경음악도 저희 템프가 작곡부터 시작해가지고 편곡까지 모든 걸 저희 템프에서 한 타이틀이거든요.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타이틀입니다, 이것도. 로크 온라인에 들어가게 될 배경음악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저희 작업 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분위기는 깊은 숲속의 분위기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깊은 숲속에서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펜파이프라는 악기를 써서 예, 이런 걸로 해서 이걸 한꺼번에 이제 다 들어보시면은 튜닝이라는 거는 그 단어 그대로 조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그쪽으로 이제 맞게끔 이렇게 꾸미는 거를 튜닝이라고 하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택시로 제일 많은 소나타 3 기종 차종인데요. 일단 뭐 바퀴 보시면은 휠이 저기 17인치 휠이거든요. 보통 이제 순정이 14인치 아니면 15인치가 꽂혀있는데 이건 17인치 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타이어는 한계 속도 240까지 버틸 수 있는 제탈급 타이어 2로 45, 17 시리즈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제 사이드 스커트라는 건데 원래 소나타3에는 없거든요. 이게 EF 소나타 건데 EF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 개조해서 달면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제가 손수 작업해가지고 단 거거든요. 차의 성능을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RPM 나오는 모드고요. 뭐 최고속이랑 그다음에 제로 0km에서 100km까지 몇 초 걸리나 그다음에 0m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400m까지 몇 초 걸리나 그때 시속은 얼마인가 그런 거 종합적으로 체크해주는 장치거든요. 얘기 하는 그 꺾는다 그러죠. 그냥 끝까지 다 해봤고요. 그럼 200kg요? 지금 보시면은 220까지 찍혀있는데 그 이상 저거 넘겼죠. 꺾는다 그러는 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걸 말하니까 그냥 남들보다 빨리 달려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죠. 뭐 저도 운전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 핸들링의 기본 원칙은 일단 가능한 한 두 손으로 그 다음에 꽉 잡, 움켜집는 게 아니라 살포시 약간 바깥으로 미는 듯한 기분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차선 앞차와의 거리 충분히 이렇게 거리 많이 주시고 또 급출발 급제동 거 봐요. 제가 하는 거랑 딱 반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급차선 변경. 이런 날 이제 원래는 뒤에다가 애기들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다 태워서 동네 놀러 가야 되는데 워낙에 변변치가 못해서 항상 일이라는 그 변명하에 작업실에만 있죠. 그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게임을 많이 해보셔서 그 게임 음악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감 같은 걸 많이 잡으시고요. 그리고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또 이론 공부 게을리 하시면 그게 이론이라는 게 뼈대 기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뭐 미디를 이용한 음악은 건반이 주가되기 때문에 피아노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생각 많이 하셔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남들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그 사물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번뜩이는 영감을 얻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뭐 음악하는 사람이 별거 있겠습니까? 좋은 악상 팍팍 떠올랐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네, 저희 템프가 9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 10년 동안 여러 가지 게임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근 10년 동안 게임 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다른 걸 할 수도 없고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 게임 음악밖에 없는데 그 국내 게임사를 얘기할 때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항상 작업에 임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바람으로 그런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